야, 너 어느 부대 나왔냐? 너? 의정부 부대? 그래?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럼 튀겨 먹자. 부대 촬영! 경례! 목! 모! 오늘은 군대 보전! 의정부 부대찌개 집안! 오늘도 끝났네? 끝났지 말입니다! 춘천에서 부대찌개 맛집으로 소문난, 바로 소문난 의정부 부대찌개! 아니, 라면과 밥이 무한리필? 손님과의 약속이라고? 너무 좋잖아. 먹고 감자는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어디 메뉴부터? 역시 춘천은 닭갈비지. 전국에 딱 한 개밖에 없는 메뉴. 바로 물 닭갈비 부대찌개 2인 세트. 닭갈비를 물에 부어서 물 닭갈비 부지? 인가? 죄송합니다. 의정부 부대찌개가 왜 유명하냐? 바로 채소라는 거지. 대파, 양파, 디포리, 딱새우, 다시마, 그리고 파프리카를 부대찌개 양념장에 구워서 믹스에 갈아 매일 아침마다 끓인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지. 그리고 부대찌개의 핵심 햄, 소세지, 민찌를 의정부에서 공수해서 9년의 의정부 정통의 맛을 내기 위해 만드신다고. 아, 빨리 끓어라. 빨리. 먼저 먹기 전에 만두부터 에피타이저로 입 좀 풀어주고 스파이스 치킨부터 한 입 먹고. 오늘은 라면 사리가 무한리필이니 라면 많이 먹어야지. 탱글탱글 쫄깃쫄깃. 아이고, 면치기 봐라. 국물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아주 깔끔해. 역시 소문난 의부지야. 아, 직접 들기름에 구운 김이 이 집의 시그니처네. 왜 맛집인지 이제 알겠구만.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한번 잡숴봐. 맛없으면 나 내일부터 먹고 갑자 안 한다, 정말. 그 이후로 우린 계속 먹고 또 먹었습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저는 인성 말고 먹성에 문제 없지 말입니다. 다른 부찌도 먹고 싶어서 소곱창 부찌도 포장으로. 아, 오늘은 행복한 먹보간자였습니다. 아, 근데 맛집들은 시창에 다 몰려있는 거지? 소문난 맛집 인정. 공무원이 정말 추천하는 춘천의 맛집이지 말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먹고 감자는 춘천의 맛집 어디든 가지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땡큐.